아리온입니다. 아리온. 아, 아리온은 저희 카페 기존 회원들이 바닥에서 1,500원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는 1,500원인데 이 종목은 바닥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2,000원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약 1,560%의 대박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 너희들 1년만 가지고 가면 1-2년만 가지고 가면 무조건 최하 1,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은 분들은 다 압니다. 자,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회원들이 많이 매수했어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여기 네이버죠.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아리온에 대해서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리기 이전에 제 말을 믿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리온 키워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리온 보면 자 400% 돌파 후 급락 중 저희 카페 회원님들 해뜰날 미연님 흑조님 진희님 보름달님 이렇게 매수를 했죠. 대박을 냈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입니다. 자 아리온이 급락을 멈추고 강한 반등이 오면서 오늘 추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400% 수익 실현 종목인데요. 자 이때까지 400%를 쳤는데 이 종목 아직 더 간다 보시면 바닥 분석가 1,500원 바닥 분석가 1,500원 300 이때 당시에 이제 400% 수익 중인데요. 자 분석 시황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아 이거 원본을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아리온 주가 예측 정보라고 나오죠. 자 여기를 제가 조금 이따가 클릭을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아리온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해서 자 아리온 주가 예측 정보 시황 분석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을 드린 겁니다. 바닥에서 추천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원이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은 뭐 2,000원대에도 매수가 들어갔고요. 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넘어서고 지지를 받지 못하면 다시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이 조건 하에 1차 3,500원 자 그때 당시에 제가 1,000원서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자 3,500원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3,800원 3,900원의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 여기를 넘어가면 신고가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 종목이다. 자 니언니언님 2,306원 매수 단가 그 다음에 올리브님 2,350원 흑전님 2,360원 자 강세장입니다. 자 추가 반등이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항상 보를땀님 2,900원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모두 대박나세요. 해피하다. 자 바닥 분석가 1,300원 272% 수익 후에 조정장입니다. 다음 주 조정이 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더 간다. 홀딩해라. 자 위 분석대로 홀딩을 하시고 생명선을 잘 지켜보십시오. 자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추가 반등권이 남아있다. 이 종목 아직 1,500%까지 넘어가니까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홀딩해라. 자 큰 시세가 추가 반등권이 아직 남아있는 주식이다. 자 바닥 분석 이후 345% 수익 후의 조정장입니다. 진희님 2,490원
자, 보름달님은 70% 이미 수익 실현했고요.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수익 실현했습니다. 후두루들 떨리잖아요. 300% 올랐다가 100%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분석 시황. 자, 1차 7,700원, 2차 9,300원, 3차 12,500원, 4차 14,100원까지 홀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자, 보십시오. 자, 14,000원이니까,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 2차 목표가, 2차 꼭지 목표가 홀딩해라. 그러다가 이제 14,000원까지 홀딩해라.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언제? 여기서부터. 자, 1,000원일 때, 1,000원, 2,000원일 때, 이 종목, 너희들 내가 추천하는 종목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2, 3년만 가지고 가면, 이 종목은 1,500%는 그냥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미리 알고 추천을 하고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따가 340% 정도 수익이 났을 때예요. 여기서 보름달님이 80% 수익 실현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추격 매수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1,500% 못 먹은 거 아니에요? 300%, 340% 먹고 나머지 1000%를 못 먹은 겁니다. 회원가입을 다시 안 해서. 자, 한번 분석 시황, 자, 보십시오. 자, 오늘 제 분석대로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정확히 9,300원을 때리고,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권이 왔고요. 이렇게 분석 시황대로 이렇게 해서 이 종목에 대박을 냈었던 종목인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 1,200원에 매수하신 분이 있죠. 1,200원. 그죠? 좀 늦게 들어오신 분은 뭐 2,0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갔고 지니님은 1,2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가가지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테마주로 엮여서 1,560% 제가 예측한 것대로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2차, 3차 목표가까지 잡아서, 1,560%까지 강력 홀딩을 미리 2년 전에, 추천할 때 당시에 2년 전에 미리 예측을 해드린 겁니다. 이 종목을. 그래서 이 종목을 너희들 사놓고서 앉아가지고 기다리면 1억을 투자했다면 장롱에다가 처박아놓고 내 말만 믿고 그냥 강력 홀딩해라. 자, 이런 분석 시황이 왜 가능한가? 자, 이 종목 여기가 지금 1,500원대 아닙니까? 여기가. 자, 여기가 1,500원대인데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여기가 200원이면 2,000원이었다는 얘기죠. 왜 여기가 바닥인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종목의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잠재 자산을 알아야 돼요.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인데 여러분들이 몇만 원만 내고 내가 투자하는 종목의 잠재 자산이 지금 얼마인가 이거를 알면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자, 거기에다가 제가 보너스로 시황 분석까지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린 종목이 있으면 하루빨리 팔고 나와야 될 것이고 자,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이 잠재자산이 분석해봤더니 역시 싸더라. 제가 정확하게 찍어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해놓고 그냥 2, 3년 기다리시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최하 200%다. 그리고 잡주 같은 경우는 뭐 1000%는 뭐눈 감고 먹는다. 자, 아리온의 잠재자산을 보면 꼭지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나름대로 잡아드립니다. 몇만 원 아끼지 마십시오. 자, 이래서 이때는 제가 1,500원대에서 매수했을 때 이때의 잠재자산은 그나마 괜찮고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봤더니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때는. 근데 지금 2,500원대에 여기에 이거 들어간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15배를 더 넘겨주고 샀는데 지금 급락하잖아요. 꼭지 목표가 치고 이 종목은 게임 끝난 겁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에 들어갈 이게 지금은 액면 분할해 가지고 1,200원대지만 이게 100원짜리인데 이게 다시 100원까지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작전 세력들이 요즘은 네이버에다가 카페를 잔뜩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별로 그렇게 회원들이 많지 않은, 그나마 그래도 뭐 한 몇천 명 뭐 있는 카페들을 웃돈 주고 사가지고 저한테도 카페 팔아라 라고 연락 무진장 많이 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카페를 작전 세력들이 돈 주고 사가지고 이거를 회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이 종목을 지금도 추천을 드리는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의 주식카페가 지천에 깔려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종목 지금 2500원까지 올라갔는데 800원까지 떨어졌으니 이 종목 다시 3000원 넘어간다. 이 종목의 잔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소록 주포들이 이거 한꺼번에 물량 다 빼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종목 한꺼번에 다 이거 물량 빼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수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몇 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900원, 1000원, 뭐 2000원에 샀다가 이 종목 100원으로 빠지면 여러분들은 인생 패가망신한다. 제가 추천할 때 당시에 150원, 1500원대 하고 지금은 잠재자산이 이 종목은 게임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몇 푼 먹으려고 기술적 반동 구간에 주포들이 이제 끌고 내려왔다가 잠시 끌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가 뭣도 모르고 사기당하면 이 종목 전재산 다 말아먹고 인생 패가망신한다. 자, 이 종목은 지금 하방 압박이 무진장 강한 구간이고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형편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패가망신하고 자살을 하지 않을 생각이면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고요.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대박주를 제가 저희 카페에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이런 바닥주를 사놓고서 세월에다가 투자를 하시고 시간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1, 2년 후에 여러분들 재산이 5배, 10배가 늘어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